Oh, sad. 말했습니다. Is Kate, Katie 아니. Look, 보이다.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보이면서. Very, 좀, 다소, shocked,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No more. 더 이상 아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few, 보여주다, 보여주었습니다. 된대요. She thought, think the thought. 그녀가 생각한다는 사실을 뒤에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써도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겠죠. 또발 앞에 대또 있는데요. 그래서 뺐습니다. be이다 ing 것 private 개인적인 teacher 개인 교사가 되는 것 개인 교사인 것은 was a little little은 부정어입니다. better 더 나은 결코 더 낫지 않다고. 뭐보다 be인 것보다 a servant 하인인 것보다 하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하인보다 더 나은 게 아닌 거니까요. And Meg's cheeks 그리고 매그의 뺨들은 quickly 빠르게 became 되었습니다. become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빨갛게 되었습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는요, young ladies, 젊은 여자들은 prefer, 더 좋아하다, 더 좋아합니다. 원하는 것을, 일한 것을, and earn money, 돈을 버는 것을,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 자신이 직접, said, 말했습니다. Mr. Brooke, 브루크 씨가 quickly, 빠르게. And not expect, expect, 기대 예상하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to 뭐뭐 하기를 pay, 돈을 지불하기를 for 뭐뭐에 대해서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I see, 네, 알겠군요. see, 보다, 봐서, 알다. 네, 알겠습니다. said, 말했습니다. Miss Kate. Kate 향해, coldly, 차갑게. 아마도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그런 것을 비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soon after, 그 후에 곧, she took, taken,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drawing,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림을 and moved, 움직여서 away,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대어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죠? 점에서는 is입니다. 있다. no place, 하나도 없는 장소가 있군요. 장소가 없군요. like 뭐 같은 미국과 같은 곳은 없군요. For us, 우리에게, 우리 누구요? Workers, 또 농자들에게. This Meg, 매그야. said, 말했습니다. Mr. Brooke, 브루크 씨가. 뭐 하면서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Her brown eyes, 그의 갈색의 눈들은 look, 보다 보았습니다. looked. at 보다 뒤에 작은 점 무엇을 배그를 warm 따뜻한 warmly 따뜻하게 and she smiled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back 되받아서 그녀도 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보고 그를 보고 I wish 나는 바란다 내가 좋아하기를 I wish as if는 뜻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올 때 동사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면은
가정법 과거. 동사의 모양이 had 더하기 ed,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법의 뜻이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반대. 과거형이죠? 그럼 이겁니다.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예제가 두 번 나면은 뒤에 것만 만큼, 앞에 건 해석하지 않고요. 많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like의 반복을 표현했었겠죠? 좋아하는 것만큼.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You'd. would 다음에 like가 빠졌겠죠? 당신은 좋아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자, if죠. I wish as if 말고 if까지도 뒤에 동사가 과거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사실은 매그가 로리의 개인교사가 아니죠. 현재의 반대입니다. 만약 매그가 로리의 개인교사라면 당신이 가르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당신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게 될걸요? said 말했습니다. 미스터 브루크 씨가. 로리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인 것 같습니다. I'll be sorry. Sorry, 안타까운. 아쉬운.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안타까울 겁니다. 아쉬울 겁니다. When 뭐 말 때? 그가 갈 때, goes to college. 대학으로. But, 그러나 then, 그때, I shall become a soldier. 이 책이 쇠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될 겁니다. A soldier. 군인이. I think, 내 생각에, every young man, 모든 젊은 남자들은 want, 원하시는 것 같군요. To 뭐하는 것을? Be a soldier. 군인이 되는 것을. said Meg. 맥이 말했습니다. But it's hard. Hard. 어려운.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For 부모에게. The family. 가족에게. 사람 뒤에 후 뒤에 있는 말들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Stay. 머무르다. 설명한 말이니까 니은 해석하면 좋겠죠. 머무르는 가족에게. At home. 집에서. I have no family. No. 하나도 없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가족을.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And not many. 많지 않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할 care. 신경 쓰다. 신경 쓸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If. 여기서 whether의 뜻이네요. 엄마인지, 내가 살던지, 죽던지. said. 말했습니다. Mr. Brooke. 브루크 씨가 sad. 슬픈 sadly. 슬프게. Rory and his grandfather. 로리와 그의 할아버지는 would care. 신경을 쓰다, 관심을 가질걸요? would를 쓴 이유는요. 조동사의 과거는 가정의 뜻입니다. 확률이 좀 떨어지고 겸손하게 보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said Meg. 맥이 말했습니다. And we, 그리고 우리들은 would. All, 모두 다 be very sorry. 매우 안타까워할 겁니다. If, 만약 뭐 보면 anything, any 어떤도 어떤 일이라도 happen, 일어난다면 to you, 당신에게. 이들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일어났다면? 아직 군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If 다음에 일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일어난다면
가정법 과거를 씀으로써 당신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셋 말했습니다. Mr. Brooke. 브루크 씨가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cheer up. 기운을 내다. 기운을 내면서 immediately 즉시. 내일 보면 작은 아씨들 34번째 수업이었습니다.